애들아, 안녕? 얘들아, 너네들은 할아버지 성품이, 성격이 어떻다고 생각해? 할아버지 친구나 동료들은 할아버지가 아주 느긋한 분인 줄 알아. 너희들도 그렇게 생각하니? 식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자, 그래서 오늘은 바로 며칠 전에 있었던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해줄게. 그날은 저녁에 다 이제 식사를 하고 다 치우고 났는데 부엌에 형광등 한쪽이 나갔어. 그래서 나는 아이고 내일 아침에 이제 갈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웬걸 할아버지는 당장 의자를 갖다 놓고 그걸 빼려고 하는 거야. 본래 할아버지는 집안에 휴즈가 나갔거나 수도꼭지 물이 똑똑똑 떨어지거나 아니면 자동차에 한쪽이 흠집 같은 거? 이러면은 그걸 못 참아. 그걸 당장 해결해야만 되는 그런 성품이거든. 그래서 그냥 올라가서 이걸 다 빼고 다된 현관문 한쪽을 내리더라고. 나는 그게 좀 못마땅했지. 사실은. 그러더니 나보고 같이 가자는 말도 안 하고 그걸 들고 나가시는 거야. 그런데 이제 거기가 멀지 않아. 그런데 이제 입구 그거를 형광등 한쪽을 사가지고 들어오셨는데 그 현관문을 들고 들어오면서 뭐라고 그러신 줄 알아? 어이 속상해 그러는 거야. 그래서 뭐가 속상한 일이 있냐고 그랬더니 대꾸를 안 하는 거야. 아, 그거야? 그, 뭐, 현관 앞에 서서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할 수 없으니까 앉아서 차분히 얘기하려고 그런 거지. 근데 걔왜 속상했냐면, 딴거 사러 갈 때는 그냥 갈수 있지만 형광등 사러 갈 적에는 꼭 돋보기를 가지고 가야 돼. 왜냐면 형광등 종류가 많고, 거기 뭐 깨알같이 써 있는 그걸 읽고서는 똑같은 걸 이제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다된 형광등 빼서 그걸 가져가고. 그러면 또 물건을 사서 싸올 그 비닐로 된그 봉투, 비닐봉투 그거 가져가고 또그 형광등 그다된거 가져가고 또 돋보기 가져가야 되고. 아, 물론, 이제 지갑은 호주머니는 있지만, 그래서 이제 그 집에 가서 형광등이 그 종류가 많아요. 그럼 난 먼저 뭐부터, 고르냐면, 길이. 그 내가 빼간 형광등과 길이가 같은 거, 그거부터 보고 그 길이 같은 것 중에, 이제 물건을 빼서 그 깨알같이 적혀 있는 게다 같은가 확인하고, 그러고서 이제, 그거는 사고는 이런 종이 상자로 이렇게 포장이 돼 있어. 그거하고 그 위에다가 또 흙거 그거 올려놓고 그다음에 돋보기 또 거기다 이렇게 올려놓고 또 비닐로 된그 봉투 거기다 올려놓고 뭐 요만한 거 하나 사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카운터까지 거의 가서 이걸 흘렸어. 흘렸는데, 놓쳤어. 놓쳤지. 응. 놓쳤는데, 이 하필. 쓰던 게 떨어졌으면 괜찮은데, 새걸 떨어뜨린 거야. 아니, 세 번은 그 갑에 들어있을 텐데. 근데 그걸 떨어뜨린 거야. 깨졌어. 그래서 이제 얼른 열어보니까 다 깨진 거야. 그러니까 뭐 어떻게 내가 주인한테 그랬지. 이거 깨졌으니까, 두개 값을 내야겠군요. 당연히. 그러니까 뭐 그건 당연한 거지. 그래서 하나 사면서 두개 값을 낸다는 게 되게 뭐라고 이상하더라고. 이상한 게 아니라 배 아팠지 뭘.
하여튼 아니 왜 내가 이걸 떨어뜨려 가지고 이렇게 하나를 두 개 값을 내야만 되나 그러 속상했지 뭐. 그래가지고 집에 오자마자 그냥 문 열고 아이 속상해 그렇게 이제 내가 표현한 거지. 그런데 예, 나는 이제 그걸 들으면서 아이고 내가 같이 갔었더라면은 그 복잡한 여러 개를 내가 일부는 맡아서 들고 카운터까지 가서 계산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을 거를 내가 따라가지 않아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당신 마음속에 나를 원망하는 그런 게 있다고 난 느낀 거야. 속상하다고 하는 그것, 그 마음속에는. 그 생각을 안 해본 거는 아니야. 그거 봐, 내가 잘 알지. 그러니까 2,000원짜리를 4,000원을 냈다는 것도. 아니야, 2,500원이야. 아, 그래? 그래서 5,000원 냈어. 5,000원 낸 것도 너무 아깝고 억울하고. 아깝고 억울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끔 된 그 뭔 원인 중에 내가 따라가지 않았다는 거 그 원망도 있고 그래서 어이 속상해 하고 들어온 거야. 그래. 그런데 그래 사실은 말이야 느긋한 게 아니야. 아니 내일 아침에 가면 되는데 왜 굳이 그 다 어두운 응? 어두운 밤에 나가서 그걸 사가지고 오면서 그러니까 마음이 급한 거야. 급해지니까 이 들고 있는 것을 떨어뜨렸지. 근데 하필 왜 헌 거 그거는 갑에 들어가 있지도 않았거든. 근데 그거는 꽉 쥐고 있었고 새 거를 떨어뜨린 거야. 일이 안 되려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게 아주 12시가 넘어가지고 아예 가게도 다 닫고 그랬다면 그건 단념하고 안 가지만 충분히 나가서 사올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거 형광등 나간 자체를 못 참는 거예요. 빨리 아니, 갈아야 돼. 그런데 나는 그거지. 이거 어두운 밤에 의자를 놓고 80노인 내가 올라가서 이거 그걸 뜨겁잖아. 뜨겁고. 왜 그렇게 하느냐 이거지. 응? 그러니까 얘들아 20대 젊었을 때나 80이 된 지금이나 그러한 성격은 여전해. 응? 그거 좀 참으면 어때? 에이, 느긋하질 않아서 그런 거야. 어때? 그래, 나는 지금도 속으로 나를 원망했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어. 그래. 그래.